프로젝트 박수는 시발한다. 나오세요. 아이고, 어느 사람이 얼마나 이쁠까. 예, 인사하세요. 에, 중구의 별, 장충댕의 명가수 조성래 인사드립니다. 네. 아이시구! 아, 좋다! 네. 뭐, 우리 주인제는 당연히 좋은 거죠. 흥겨운 거고. 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좀 그래요. 조성래. 아, 조성래. 네. 아, 뭐 좋죠. 이름이. 그런데 지금 무상님이 재밌게 오고 나오셨는데 오늘 뭘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네. 이렇게 건강하시고, 네. 멋있고, 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이 KBS 노래자랑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네. 갑자기 네. 됐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러신데요. 그 소홍에 당신 말이야. 그 우리들의 자존심이야. 어? 네. 당신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알았어? 맞아요?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는 뭐 그 기를 다 받아가지고 네. 뭐 피곤도 모르겠고 그냥 한참 때로만 삽니다 지금 내가. 아 제가 또, 네. 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150세까지 그냥 네. 건강하게 사시라고 네네.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노래요? 네. 네. 어떤 건데? 네. 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해서 좀 이따 간다고 그래라. 예. 그 노자가께서도 뭘 자꾸 부르고 그래. 그죠? 그죠? 네. 뭐 100세 시대가 귀찮겠지요. 네. 그럽니다만은 정말 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살아오신 뒷길이라는 게 뭐 평탄치만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큰 일 많이 이제 겪고 살아왔는데 뭐 이제는 정말 한참 때라 생각한다 그러면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건강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좋습니다. 부르시는 노래는? 장록수입니다. 장록수를 부르신댄다.
장군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흥이겨운 남자 캐지라 칭칭 황인구입니다. 캐지라 칭칭. 캐지라 칭칭하네. 캐지라 칭칭하네. 캐지라 캐지라 칭칭하네. 캐지라 칭칭하네. 슈퍼맨인가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 새로 변을 보고 어느 걸 보니 허리가 미쳐 다리가 길면 눈알이 핑핑 도네. 돼지라 칭칭하네. 돼지라 칭칭하네. 돼지라 돼지라 칭칭하네. 돼지라 칭칭하네. 몇번은 들리는 목소리인데도 기뻐서 춤춤 뿌리던디 죄송합니다. 언제나 고난한 돈 붙여줄지. 아이고. 중구의 흥가수 박영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내팀 장천당 공원 물러립니다. 여신아